황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나폴리는 리그에서 1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 1위는 당연한 결과이며 2위 AC 밀란과는 승점 8점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팬들은 새로 영입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칭찬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나폴리에는 실력이 좋은 선수들도 많지만 명장으로 불리는 스팔레티 감독이 있습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에게 무패 행진은 익숙합니다. 2009년 제니트 감독으로 취임해서 2010 시즌 16경기 12승 4무라는 최다 승점 기록과 무패 우승 7경기를 남겨두고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 1부 리그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번 나폴리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스팔레티 감독은 작년 21-22 시즌 나폴리에서도 12라운드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추가로 0506 AS 로마 감독 때 11연승, 12-23 시즌 현재 나폴리에서 10연승으로 세리에 A 최초로 두 개 클럽에서 10연승을 달성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에게는 7개의 우승 트로피가 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러시아 리그 제니트에서 리그, 컵대회, 슈퍼컵대회를 비롯해 4개의 트로피와 이탈리아 리그 AS 로마에서 3개의 트로피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도 리그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축구선수 출신 감독입니다. 1959년 3월생인 루치아노 스팔레티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축구선수로 재능은 별로였습니다. 1984년 카스텔 피오렌티노라는 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엔텔라, 스페치아, 비아레지오를 거쳐 1993년 엠폴리 FC에서 은퇴했습니다. 주로 세리에 C 클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은 은퇴 후 발휘됩니다. 은퇴 후 소속팀이었던 엠폴리에서 코치 생활을 하는데 코치 생활을 하다 감독까지 맡게 됩니다. 엠폴리 감독이 된 후 95-96, 96-97 연속 승격하며 감독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21-22 활약하던 나폴리 주전 선수인 쿨리발리, 인시니에 선수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폴리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선수들을 데려왔습니다. 먼저 쿨리발리 자리에는 우리나라 김민재 선수를, 왼쪽 측면 인신의 자리에는 흡이차 크라바츠 헬리아가 들어오면서 나폴리는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나폴리 선수 급여는 30% 감소했습니다. 21-22 시즌 기준 1억 유로 급여에서 22-23 시즌에는 7천만 유로로 줄면서 스팔레티 감독의 선수 영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나폴리 선수 급여 순위는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로 멕시코의 윙어 로자로와 나이지리아의 공격수 빅터 오시멘의 연봉은 440만 달러입니다. 이어서 폴란드 미드필더 지엘린스키의 연봉은 340만 달러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시즌째 나폴리 지휘봉을 잡고 있는 스팔레티 감독은 이번 시즌 무패 행진으로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마라도나 시절 이후 우승이 아직 없는 나폴리가 세리에 A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